한가해요 여러분. 작년 코디와 올해 코디는 확실히 달라진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제가 그럴 줄 알고 오늘 어떤 느낌들이 달라졌는지 포인트 콕콕 집어서 룩북 좀 준비해봤어요. 기대되는데? 좀 편해 보인다, 꾸안꾸, 왜 그런 무드들을 되게 좋아라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확실하게 꾸꾸꾸 시대인데 니트 하나를 입더라도 패턴이 들어간 이런 니트들이 지금 완전 인기 절정이거든요. 혹시 모르셨다면 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트렌드 영상 하면서 요 핑크 니트 입은 적 있었는데 반팔로 진짜 100분 이상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니트는 어디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멋을 좀 내고 싶고 그냥 풀어보라도 예쁜 느낌이 패턴이 들어간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고 입고 싶다. 그거 맞죠? 없어 못 판다는 옷인데 일단 어렵게 제가 준비해서 첫 번째 룩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살짝 벌룬지는 요 여유 있는 소매통 보이시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딱 손을 내렸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여성스럽고 예쁘거든요. 허리춤에 이렇게 딱 걸친 요 시볼이 있잖아요. 지금도 딱 단단하게 받쳐지는 거 보이시죠? 자연스럽게 벌룬이 지면서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네요. 플리츠 스커트는 플리츠가 자잘하게 많이 있으니까 걸을 때 불편한 느낌, 길이보다 더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말끔하게 해결된 스커트? 기장감이 너무 짧지 않아서 데일리로 입기 좋고 플리츠가 딱 요 정도거든요. 여기서 맞주름 들어가는 거, 원단이 좀 탄탄하고 스판기가 이렇게 있어요. 착용했을 때도 편한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속바지가 내장되어 있어서 데일리로 착용하기 쉽게 입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지루한 스타일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들 스커트를 입더라도 내가 팬츠 스커트를 입더라도 이런 식으로 입는다고? 내가 미들 스커트 불편하다, 팬츠 스커트 입고 싶은데 종아리도 안 된다, 여러 가지의 우리를 막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는 진짜 진짜 추천하고 싶은 스커트입니다. 단단하게 힘이 있다고 해야 되나? 본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좀 두꺼운 심지로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내 몸을 잡아주는 쉐입이 이렇게 뚝 떨어지게 만들어지는 굉장히 영리하게 소재 잘 쓴 것 같아요. 여기 배색 스티치가 그린으로 살짝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캐주얼해 보이고 재밌는 디자인. 이 옷은 여기 디자인이 미쳤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거든요. 이거를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살리고 싶다, 이렇게 입으면 됩니다. 집업 아노락 스타일의 스웨트셔츠. 완전 와플 조직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자수들이 양옆에 들어가 있고 셔링을 이용해서 실루엣을 이렇게 짧게 잡았거든요. 이것도 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를 아예 다 풀 수도 있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입고 싶다, 이것도 예쁩니다. 지퍼의 조절에 따라서 또 드레시한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코트 같은 거 입을 때 이렇게 집업 올라온 거 이런 거 이너 들어가면 너무 센스 있고 예쁘거든요. 단품 활용도 좋고 이너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택. 제가 봤더니 이런 디자인들이 나오는 곳이 없는데 캐주얼하고 좀 스포티한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컬러, 무드 이런 것들이 여기만의 독보적인 디자인 같아요. 그래서 다른 가방도 보여드릴 텐데 또 핫! 인기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Love me all summer, making discovers under your covers. 가을이면 가장 손 많이 가고 활용도 좋은 아이템 바로 이 니트 베스트잖아요. 니트 베스트 올해는 예쁘게 어떻게 입는지 아세요? 제가 안에 레이어링해서 입은 걸 밖으로 빼고 니트도 그냥 이렇게 주춤하게 걸쳐서 그냥 이렇게 입는 게 올해 예쁘게 입는 스타일? 이너는 울 텐셀이에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얇고 탄성이라든지 얼만큼 이게 몸에 착착 감길지 느껴지시죠? 니트 베스트를 오버핏을 많이 입던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 제가 입은 느낌은 적당한 레귤러 핏인데 어깨가 살짝 나가 있는 요런 포인트 요새 예쁜 것 같아. 시볼이 요렇게 배색돼서 포인트가 들어가잖아요. 몸 쉐입 자체가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여기 딱 체커보드를 전면에 한 거 말고 이렇게 일부 들어가니까 이 느낌은 한 3배 정도 힙합니다. 얘를 한번 이렇게 여기 같이 매치를 해봤거든요. 뭔가 짐을 제대로 가지고 해야 되는 활동들도 많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 곧 죽어도 높은 거를 신어야 되는 분들, 그런데 많이 걸어야 될 때 계속 힐을 신을 수 있다고?
여기 여러분 운동화 칸이 있어요. 짜잔! 저는 항상 차에 운동화 넣어 다니거든요. 두 켤레 정도? 이런 가방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되게 고급져 보이는 요 브라운. 근데 또 상큼미를 올려주는 요 과감한 민트 컬러? 그리고 화이트로 전반적으로 깨끗한 느낌을 주고 클래식한 스포츠 백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상복에서도 이렇게 잘 녹아듭니다. 이 시테드시테라는 브랜드는 요즘의 느낌을 가장 잘 녹인 브랜드인 것 같아요. 스커트 너무 귀엽죠? 특히 이거 다용도로 조금조금하게 뭐 반지를 넣는다든지 알차게 쓸 수 있는 입체감 있는 포켓이 있거든요. 제가 이 스커트 하나에서 아 여기는 무조건 옷 잘하는 데네 느꼈어요. 봉제력, 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이거는 전체를 이렇게 덮어서 입는 랩스커트예요. 맞주름들이 걸을 때는 이렇게 탁탁탁탁 보여도 가만히 있을 땐 새추름하게 이렇게 붙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 이 니트는 요물 니트예요. 너무너무 날씬해 보이게 패턴이 돼 있거든요. 피팅감이 너무 좋고 그리고 요 카라가 요렇게 들어있는 니트는 너무 신선해요. 마치 진짜 제가 이너로 받쳐 입은 것 같지 않나요? 이 옷은 다 자가드거든요. 도톰하고 베이지에 화이트 톤으로 요렇게 배색 들어가 있는 요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실제로 테니스를 친다, 골프를 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딱 요런 스타일로 가면 뭐 끝이죠. 가방이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큰데 가벼워. 가방 컬러감 예쁘고 너무 귀여운 디테일 아닙니까? 패치워크로 이렇게는 이런 것들 이렇게 따로 활용이 가능한 가방들도 같이 달려있고 오 이런 것도 예쁘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대? 컬러 데님 시대. 근데 컬러 데님을 다짜고짜 나에게 빨간 바지 입을까? 파란 바지 입을까? 노노 그런 거 어렵잖아요. 가을이니까 저는 브라운으로 시작할래요. 바지는 면백으로 되어 있고 적당하게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입었거든요. 이렇게 멋있게 떨어지는 바지들은 상의 완전 길게 오버하게 입어도 예쁘고 완전 짧게 해서 완전 힙한 느낌을 더 내줄 수도 있고 딱 좋은 바지 피팅감? 시테드시테 핑크 니트 진짜 인기 많잖아요. 나 이유를 이 옷 보고 완전 알았어요. 이게 귀족 느낌이 나요. 사실 이런 거 하나로 잘 시작해서 확 크는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딱 그런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내년쯤이면 이 시테드시테가 더 올라가 있을 것 같은 게 이 예쁨에 빠졌다가 옷이 좋아서 이제 매니아가 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겠죠. 목이 반목으로 이렇게 차오르잖아요. 이렇게 쫙 감기거든요. 목이 굉장히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이 니트 진짜 그렇지 않아요? 길게 되어 있는 요 시보리 부분의 끝에 있는 블랙 배색 밑단에서 요렇게 들어가 있죠. 툭 걸쳤을 때 이런 선들이 보이는 거는 굉장히 예쁜 요소인데 통일되게 여기 패턴이 딱 어우러지니까 진짜 어디서도 못 본 귀족미. 이걸 따로 회색으로 짜는 게 아니고 이 자가드의 직조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죠? 블랙이랑 화이트가 교차되잖아요. 받쳐 올라온 거예요. 화이트 바닥 위로. 패딩 베스트로서 푸퍼 패딩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이거 입어본 순간 완전 겨울에 너는 내 거다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일단 기장감 확실하게 짧아서 좋고 어깨는 완전 나가 있잖아요. 이 쉐입 자체가 굉장히 예뻐요. 솜털, 깃털, 8020 글로시한 느낌의 컬러감은 절제되어 있고 충전재가 그냥 마음껏 들어가 있거든요. 스트링으로 핏을 조절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적당히 잡았거든요. 이게 오픈했을 때 그냥 요 정도 느낌으로 되면 그저 그만입니다. 아몰 둘레가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아우터 입고 그 위에 레이어링 하는 거 그런 거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자켓 뒤에 이런 거 입잖아요. 끝납니다. 입고 싶지만 자주 손이 안 갔던 이유는 좀 불편함 때문? 근데 이 친구는 정말 편해요. 레이어링을 하느냐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옷 느낌이 망가질 것 같아요. 저는 과감하게 핑크를 이렇게 입어봤는데 완전 루즈핏이에요. 축 늘어지고 피팅감에서 오는 멋이라고 해야 되나? 스냅들이 많이 있잖아요. 딱 눈에 띄면서 포인트가 돼주고 원단 자체의 뛰어난 그 와플 조직의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소매 부리 같은 것도
것도 위로 하나 더 대서 처리해 주거든요. 옷이 굉장히 단단하게 잘 만든 느낌이에요. 요즘 신조어 리포츠 아시죠? 리조트 플러스 스포츠. 글쎄 우리 리조트 놀러 가서 조식룩으로 뭐 1등 하겠는데? 그리고 일어나서 바로 쏙 입고 나갈 수 있는 약간 그런 편리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입는 게 바이커 쇼츠인데 사실 바이커 쇼츠 화이트로 쉽지 않다 저도 알거든요. 여러분 이 선 보이세요? 블랙이 이렇게 선을 줘서 좀 확실하게 팽창돼 보이는 화이트 바이커 쇼츠를 웨어러블하게 만들어주는 니트 쇼츠예요. 여러분 이 스웨트셔츠는 프린트에서 진짜 게임 끝났어요. 사이즈감, 프린트의 느낌, 선의 터치, 패션계에서 아주 오래 계셨던 분이 디렉팅하는 손 터치 맛들이 잘 느껴지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짱짱하고 밝은 컬러랑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입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여러분 바이커 쇼츠 위에 랩스커트를 두르니까 바이커 쇼츠를 굉장히 편안하게도 입을 수 있고 핏이 되게 예쁘다. 나 그거 같지 않아? 어? 티어리더! 아니야? 그 정도로 자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빅 사이즈 가방인데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 말랑말랑한 거 보이세요? 되게 탄성이 있고 가방이 소프트하고 쉐입은 여기 지금 보면 힘을 딱 받는 파이핑들 있죠. 그래서 힘은 딱 잡아주면서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저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촬영할 때도 그렇고 짐이 참 많은데 이런 거 굉장히 이게 패셔너블해 보이면서 예쁘다. 1박 2일 여행 때는 무조건이에요. 두 개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핑크 버전 있고 또 클래식해 보이는 브라운 버전 있고 여러분 작년과는 조금씩 달라진 포인트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스타일 보여드렸는데 좀 재밌으셨나요? 올해는 그래 이렇게 입는 게 예쁘겠다 이 스타일 되게 마음에 들었다 댓글 남겨주시면 선물 드릴 거거든요.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전 이제 가보려고요. 테니스 치러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